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그러면 미국 증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유, 우리 차영주 소장님의. 좀 쉬셨나봐요, 보니까. 네? 며칠 좀 쉬셨나봐요. 연휴였었지 않습니까? 네? 연휴였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우리 차 소장님 그, 뭐랄까. 훨씬 더 여유가 있어 보이시죠. 아, 예. 워낙 맞습니다.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그동안 좀 지치셨는데. 예. 잠을 좀 많이 잤습니다. 네. 예. 그래. 네. 자, 우리 차 소장님과 함께. 네. 아, 미국 시장. 쭉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여러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네. 테슬라 얘기부터 먼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1800 슬라? 예, 1800 슬라 이제 뭐 1900 슬라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한 지금 리포트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한 공시 이후에 몇 프로 올랐는지 아십니까? 33%나 올랐습니다. 액분할. 그러니까 예. 그게 우리가 밤에 왜 미국 주식 그거 하잖아요. 네. 네, 글로벌 라이브 하는데 네. 거기서 우리 저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그 장우석 본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 주식은요 뉴스에 팔면 안 돼요. 우리는 좀 잘못 우리 그런 고정관념 뉴스에 네. 팔아야 된다. 예. 그런데 예. 네? 예, 그렇죠. 미국 주식은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때 네. 사라고 그런 얘기 몇 번 하더라고. 맞습니다. 좋은 실적 나오고 좋은 그리고 애플 같은 데 5번인가 6번 했는데. 대부분 다 그때부터 30% 올랐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번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그랬는데 그 말 들었어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잠깐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해외 주식 하실 때 네. 국내 주식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거를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에 오히려 우리 네. 미국과 반대로 적용한다라는 것들 네.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기준도 다르다라는 것들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나라 하시려면 따로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하듯이구나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어찌됐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11%나 올랐으니까 네. 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뭐 거침없는 상승이다. 이거를 지금 뭐 목표 주가를 1900달러로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뭐 진짜 이거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게 완전 성장주로서의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그런 부분들로서 그냥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배터리 데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 CATL하고 뭘 해가지고 무슨 100만 마일? 예? 네. 뭐 그 배터리를 선보일 거라고 자꾸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 목표 주가 얘기하셨지만 웹부시라는 데서 이제 목표 주가를 네. 올렸어요. 네. 그게 이제 투자은행인데 거기서 올리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쭉 그 찾아봤거든요. 네. 목표 주가 700불짜리가 무지기수야. 아직 그 안 올려. 그러니까 그것도 대형 증권사들이 예. 아니 지금 1800불 됐는데 목표 주가가 700불 이상. 예. 근데 이런 경우도 참 드문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고집일까요? 아니면 수정을 안 해서 그럴까요? 이제 뭐 자기가 틀린 거 자체에 대해서 예. 잘 그 자기 부정을 하기는 힘든 거겠지.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그래서 700달러에 아직도 네. 목표가 파켓 프라이스 1800인데. 참. 그 외에 또 다른 기업들도 기술주들 강했습니다. 네. 뭐 테슬라가 그랬습니다만 뭐 MS도 0.7% 올랐고 네. 아마존도 1.1% 올랐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스닥이 1% 넘게 1% 정도 상승했죠? 다시 사상 최고가죠? 예? 사상 최고가. 예, 사상 최고를 다시 갱신하면서 11,129.73으로 1% 오르면서 110포인트나 오른 그런 모습 보였고, 다우는 조금 조정받았죠. 다우는 네. 좀 조정받으면서 0.31% 하락하면서 27,844. S&P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 최고가 부분에는 못 왔습니다만 네. 다시 이제 좀 힘을 발휘하고 있죠. 0.2% 올라가면서 네. 3,381.99로 S&P도 이제 조만간 사상 최고가로 네.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현재 지금 거침없는 기술주들의 흐름들 보여주고 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테슬라 얘기로 시작을 좀 했고요. 미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더 해야 되냐, 조금 줄여야 되냐, 여기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하고 덧붙여서 지금 그 선거 또 얘기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경기 부양책이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9천억 달러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차이가? 예. 9천억 달러를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지방정부에 내보내자라고 하고 있고 공화당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들은 서로 힘겨루기인데 그 또 이면에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백악관하고 우편투표 문제 갖고 또 싸우고 있어요. 네. 이게 우편투표라는 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부재자 선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숙지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남북전쟁 때부터 있었다네요.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우편투표. 땅덩이 넓으니까 뭐. 예, 우편투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뭐 코로나19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주말에 재확산된 상황에서 뭐 이게 지금 선거전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으니까 무려 유권자의 77% 정도가 우편 투표에 이번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든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연방 우체국장 루이스 드조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서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편이라는 게 전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옛날같이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10% 감축을 시켰고 그다음에 우체국 직원들의 시간의 근무를 중지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선거 때 되면 우편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중적으로 늘어나서 그걸 빨리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고 또 다른 예산도 삭감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선거를 했지만 이게 그 무한정 우편을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개표할 때까지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도착하면 그거는 이제 사표가 되는 거죠. 현재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현재 백악관하고 민주당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여러 있어요? 가지 또 지금 뭐 뉴스 플로우들이 복잡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우체국 그 헤드를 불러다가 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런 그렇게 해서 뭐 한다 뭐 한다. 우리로서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로서 무정사업본부장이 그 이렇게 되면 투표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지금 현재 어쨌든 뭐 민주공화당이 지금 이제 선거 모든 게 다 선거전인 것 같아요. 지금 선거전인 것 같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다. 현재 지금 뭐 중국하고 싸우는 부분들도 제 개인적인 뭐 짧은 견해로 보면 선거전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내세워야 되고 자기 치적을 뭔가 내세워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중국도 압박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지난 연휴 기간에. 그리고 이제 미국도 사실은 다시 일부 주는 그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CDC의 책임자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CNN을 보다가 왔는데 이거 잘못했다. 우리 이탈리아처럼 했어야 된다. 이탈리아 집에서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아사무사한데 이탈리아는 예를 들면 그분이 기자회견하기 전날 3명이 죽었는데 우리 이제 미국은 1,000몇백 명 죽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뉴스 보니까 코로나 코비드가 미국 그 국민들의 사망 원인 이제 3위가 됐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여자분 있어요. 그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은 항상 옆에 이렇게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다시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인 격리나 이런 거 했어야 됐는데 너무 빨리 열었고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다시 공포감이 있는데 나스닥이 올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언택이다. 이런 분위기가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저도 그 고민을 했어요. 이게 주말에 정말 뭐 참담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19가 해서 저도 주말에 약속이 두 건 있었는데 취소를 했어요. 이게 좀 불안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주식시장으로 또 저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보면 물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버핏이 금광회사를 샀다고 해서 금값도 올라가고 원유도 올라가고 뭐 제조업 지수도 뭐 여러 가지 뭐 다운되면서 경제 지표는 또 혼조세를 나타내고 하지만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뉴스들보다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미 확산세를 달리고 있는 것들 이렇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택트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식을 살려고 한다라면. 네, 그 코로나 이거 더 안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뭐 우리가 경기 방어 뭐 주가가 빠지면 경기 방어주들 올라가듯이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언택트는 더 그리고 기술주들 이런 것들은 더 올라가고 오히려 전통주들은 조금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국내 시장이나 뭐 미국 시장이나 공이 오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미국 시장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도 그쪽 관련주들이 오늘은 대거 바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한 2, 3주 동도간 네. 그 미국의 다우지수나 S&P가 더 나스닥보다는 좋고 네, 나스닥의 그렇죠. 대형 기술주들은 계속 빠지고 뭐 이런 네. 교정 국면을 했는데 오히려 이 통계 숫자가 더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더 좋아지는 그렇습니다. 몇 주간 동안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또 논쟁이 한 2, 3주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 네. 전통 가치주들이 올라가고 국내에서는 뭐 한전 포스코까지 올라갈 정도로 네. 뭐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되면서 네이버 카카오들이 쉬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주자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 쉬어주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다시 또 국면이 확 180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경제지표도 많이 뭐 경제지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조업지수가 3.7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7이 나왔는데 무려 13포인트나 빠졌죠. 네.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그다음에 달러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현재 지금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네. 다시 하락세를 좀 돌아섰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금값이 10주 만에 다시 10주 만에 지난주에 하락을 했었는데 예. 금값이 다시 상승했죠. 다시 봤네요. 금값이 일단은 2.5% 올라가면서 당일 상승률로서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현재 지금 1998.70달러, 2000달러까지 이제 거의 왔습니다. 물론 이제 네. 당일 최고치라는 게 금액 기준으로 네, 금액 기준으로 그랬죠. 워낙 이게 지금 높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제 뭐 금강에 투자했다. 뭐 이런 뉴스들 때문에 베리골드라는 회사에 투자했다는 그 해서 네. 했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유가도 감산에 대한 또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 다시 유가도 올라가면서 금값과 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였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만 보면 이제 언택주의 재차 랠리가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미국 시장만 봐도 그렇고 국내 시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부터는 국내 이제 판이 열리겠죠. 미국 시장 끝났으니까 이제 조만간 9시부터 국내 판이 열리지만 국내 판은 뭐 당연히 미국이 안 올랐다 하더라도. 언택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한국 환경은 더 이상 예, 더 반전된 상황 예 주말에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죠 예.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언택이 이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편은 그거죠 이 경제 지표가 일단 지금 안 좋다라는 것들 경제 지표가 안 좋다라는 것들은 결국 전통 가치주라든지 전통주들이 올라가기 힘든 여건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의 이익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은 형국을 만들어낸다라면. 결국 쏠림 현상은 더욱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언택 쪽으로 오늘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그렇군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미국 시장 정리 한번 해봤고요. 아, 언제까지 테슬라는 갈지. 그러니까요. 소장님과 함께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차영주 소장님, YG 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시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